안녕하세요. 독일 로아맘입니다. 요즘 유치님들의 그 영상을 보면 긴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그리운 그 풍경이었어요. 저는 한 21년 정도? 21년 전에 경험한 이후로 긴장하는 그 절기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리운 모습이었고, 저 자리에서 김장을 같이 하고 맨 끝에 수육도 먹고 부쌈김치 싸서 동태찌개도 끓이고 그런 그 김장 문화가 고스란히 그 떠올랐어요. 그래서 외국에 사는 한 한국 여자로서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수육도 좀할 거고, 그리고 이렇게 배추도 절거 놓은 다음에 이걸로 약간 보쌈김치 흉내도 내볼 거고, 그리고 독일에도 배추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너무너무 아담한 배추, 겉잎 다 떼고 이 아담한 그 배추로 만두 속 비슷하게 두부 으깨고 가른 고기 넣고 그리고 야채 잔뜩 넣은 다음에 그 배추에 깔은 다음에 배추찜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양념장만 해서 먹으면 돼요. 무 절거서 이렇게 약간 그 배추 속같이 만들어 놨어요. 요거를 그냥 옆에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배추 절근 거 그냥 싸먹으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친구, 노상 밥얻어 먹는 친구 정말 처음으로 늦은 점점 먹자고 했거든요. 봅시다. 두 번째, 배추 찜할 거예요. 찜할 거. 두부 조금, 양파, 당근, 파 넣었어요. 이렇게 넣어서 얘를 으깬 다음에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속을 만들어요. 아, 고기 빠졌다. 이렇게 가른 고기 넣고 두부 으깨고, 어떻게 보면 만두 속같이 만들어서, 만두 속 되게 좋아해요. 그죠? 저번에도 그러더니.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속을, 배추는 그냥 생배추예요. 생배추 요 사이에 한 개씩 얘를 깔아요. 채워넣으면 돼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채우고 또 하나도 채우고 보이시나요? 그리고 어슷하게 이렇게 휘슬러 찜기에다가 일단 배추 6장이에요. 비주얼 끝내주네요. 그죠? 이렇게 하고, 또 유치님들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국은 설거지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설거지 꼼꼼히 혼자 안 해도 되겠지. 기계가 다 하는 거니까. 기계가 하고, 그리고 물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가 알아서 저절로 이렇게 넣으면, 수저 넣고, 포크 넣고, 나이프 넣고,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그냥 기계에다 넣으면 자기가 척척해서 나오니까, 물을 많이 설거지하면서 그 많이 쓰는 그 물을 좀 절약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. 그러면 설거지로 인해서 시간을 버리는 거를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식기세척기. 나중에 꽉 차면 누르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끝났습니다. 수육도 잘 됐을까요? 열어보겠습니다.
나무로 덮어놨더니 좀 우습다. 이게 이만큼 하면서 이게 수육이라고 이래도 되겠습니까? 오! 맛있게 된 것 같은데요. 그럼 오면 썰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. 맛있겠다. 노아는 지금 피자 샌드위치. 맛있어. 하면 잘해 안해서 그렇지. 그런데다가 이 비주얼. 아, 왜 이렇게 잘하나 몰라. 잘난 척해. 우리 엄마가 매일 웃잖아. 쟤는 지가 해놓고도 저렇게 막 감격한다고. 아니, 얘는 어떻게 한 거야? 쟤는 소금에 절근 채썸무 꼭 짜서 고춧가루, 젓갈, 설탕 잔 넣고 무쳐내면 돼. 이런 풍성한 한국의 풍경은 아니지만 친구와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